17시간 특별 생방송 삼프로 TV 미국 대선. 저희가 이제 17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네. 여러분이 보시다가 잠시 저희 컴퓨터가 이제 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칫 뭐 약간 스탑이 된다거나 이럴 수가 뭐 있다가라도 당연히 없게 하겠습니다만 생길 수 있는데 그때도 그냥 네.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1, 2분 내로 바로 복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요. 그런 일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 당연히 없어요. 없을 건데 혹시 몰라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시간을 보니까 버몬트, 버지니아,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켄터키가 가장 먼저 아마 네. 아,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 출구조사죠. 결과가 네.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시쯤 되면 워싱턴 DC, 뭐 매사추세츠 뭐 이렇게 이제 시간들이 쭉 있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개장 상황도 또 우리 이분과 함께 정리를 해봐야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다른 날과 뭐 다름없이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5만 분이 이걸 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슈 체크부터 좀 살펴봐야죠. 네, 네. 그냥 간단히 일단 첫 번째 그 이제 화웨이가 좀 없어진 빈자리를 뭐 샤오미, 오퍼, 비보가 차지하지 않을까 뭐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뭐 뉴스도 나왔지만 그 샤오미, 오퍼, 비보가 채우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일단 실제로 이제 중국 언론에서 지금 최근 대만 협력사들이 부품 주문량을 최소 10% 이상 늘렸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리고 일부 부품 주문은 무려 20% 이상 좀 증가했다고 하는데 화웨이가 지금 어쨌든 생산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샤오미 오포에서는 지금 이제 부품 수급을 늘려가지고 네. 내년에 화웨이가 사실 1년에 2억 대 팔거든요. 예. 근데 샤오미 오포가 각각 이제 2억 대 생산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 화웨이 빈자리 이상으로 네. 더 생산을 하겠다는 이제 전략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화웨이에 대한 리스크는 좀 많이 감소할 수 있다. 그 빈자리가 사실 커지면 우리나라 또 이 디램 업체한테는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이 생산을 해주면 또 좋은 뭐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의 한 대형 이제 부품 업체가 9월 말 주문이 역대 최대 기록을 좀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특히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은 좀 잘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저희 당사에서 그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이왕진 연구원님이 네. 사실 이제 그저께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뭐 네. 이걸 이 뉴스를 미리 예상하고 내신 건 아니고 네. 다른 것 때문에 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자료를 아마 그 약간 이제 발췌해 가지고 좀 따왔는데 네. 보시면 이제 이 다섯 개 기업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고 오포, 비보, 샤오미에 이제 납품하는 그런 이제 부품 회사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자료 있으면 한번 좀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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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동훈 아나텍, 뭐 삼성전기, 캠트로닉스, 세경 하이테크, 네. 와이솔 이제 이 기업들이 일단 중국 쪽에 좀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다. 아, 이렇게 좀 세경 하이텍 네. 정말 그 네, 폴더블 아, 정말 네. 악몽이었죠. 네, 이제 세경 하이테크도 오포, 샤오미에 좀 납품하고 있어요. 그 데코 필름이라고. 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런데 이제 필름 좀 그 케이스 같은 데 좀 붙이는 필름인데 네. 중저가 폰에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광화 필름이라든가 데코 필름 같은 걸 이제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따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필름은 출시될 때 붙어 있는 필름인 그러니까 거죠. 납품해서 이제 붙이는 거죠. 예. 네. 붙여서 좀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동훈 아나텍 같은 기업들은 이제 손떨림 방지 장치. 네. 거기에 들어간 이제 드라이버 칩을 그 납품하고 있는데 중국향 매출 비중이 뭐 70%가 넘는다고 하고요. 네. 삼성전기도 지금 카메라 모델을 뭐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오포, 비포, 샤오미향 매출 비중이 이것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한 30% 이상이 좀 된다고 하니까 좀 의미가 있고 네. 캠트로닉스는 이제 OLED에 들어간 이제 식각 깎는 거죠. 그쪽에 관련된 이제 사업부 매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네. 와이소로 이제 마지막으로 오포, 비포, 그 샤오미향 그 소울피터라고 있어요. 주파수로 걸러지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3G, 4G, 5G 쓸 때 네. 그 각 주파수에 맞게 이 걸러줘야 되거든요. 필터, 네. 필터로 아, 네, 그거 만드는 네, 회사예요. 그래서 그쪽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이 좀 시작하니까 네, 대장 상황 먼저 좀 보고, 네, 보고 오늘은 뭐 염승환 차는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대장 상황을 좀 보죠. 일단 좀 상승 가닥을 좀 잡는 것 같군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는 2,362 정도에
좀 시작을 일단 할 것 같고요. 예. 코스닥은 좀 급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한 8포인트 정도. 예. 일단 좀 갭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굉장히 양호하게 시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사실 바이든에 완전히 좀 베팅하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뭐 달러도 급락을 하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신흥국엔 되게 유리한 부분이긴 한데. 예. 오늘 국내 증시도 그걸 좀 반영을 해서 좀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4년 전에도 힐러리 압승 예상돼가지고 출발은 되게 좋았다가 오다가 저 그때 기억나는 게 점심시간에 예. 지수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 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좀 비상이 걸리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 이제 그때랑 좀 출발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출발 대부분의 기업들 지금 상승세로 네. 잘 출발을 해줬고요. 어제 근데 이제 좀 미리 좀 증시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은 뭐 SK 케미칼이나 신풍제약 같은 그 코로나 치료제 기업들도 일단 출발은 좀 양호한 편이고,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어제 강했는데 오늘도 출발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하락하는 기업들은 음식료 오리온이 좀 빠지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뭐 SK 이노베이션 또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이 약간 이제 그 밀리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또 다른 기업들은 오늘 그 동원그룹이 좀 실적이 좀 좋더라고요. 동원산업, 동원 FMB가 기대보다는 좀 실적이 잘 나와서 특히 동원산업이 한 2.6% 정도 오늘 좀 갭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락하는 기업은 뭐 현대미포조선인데 뭐 하락하는 기업도 그렇게 뭐 크게 뭐 급락을 아니고. 하거나 네. 그런 모습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그 뭐 5G 장비가 어제 좀 괜찮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에이스테크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약간 좀 밀리는 기업은 콜마 B&H인데 이게 중국의 그 건강기능식품 이제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제 약간 좀 어닝 쇼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가가 한 2.5%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장전에 일단 그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예상치에 거의 부합은 했어요. 그래서 0.3% 정도 일단 상승은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일단 이제 지수가 나왔고요. 2357.80 14포인트 정도 지금 오른 상태로 시작을 했고 네. 코스닥은 824포인트. 사실 이제 코스닥의 분위기가 이제 뭐 김프로님도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대주주 리스크가 이제 양도차익 과세가 이제 완전히 예. 해소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도 일단 좀 안정적으로 시장은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특이했던 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좀 샀죠. 사실 네. 장중에. 뭐 거의 좀 쓸어 담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은 오전장에 약간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네. 근데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받아가는 게 약간 이제 오전장의 특징인데 뭐 저 아, 지난주엔 왜 이렇게 판 거야? 지난주 그 엔투그룹 때문에 엔투그룹 때문에 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왜 저도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냐면 네. 그날 금요일 날 장이 폭 나갔는데 환율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펀더멘탈 문제면 환율이 급등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이제 막판에 그냥 쏟아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금 확보 차원인데 네. 어제하고 그러니까 어제랑 그제 월화했다고 외국인 수급을 봤는데 네. 바로 매수가 들어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 그냥 정리해버린 거죠. 엔투그룹 때문에. 네. 근데 엔투그룹 자금 확보 차원에서 어쨌든 매도한 건 이제 다 일단락이 됐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뭐 상장을 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쓸 때도 없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올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그 동부전선 속보 관련된 말씀이 이게? 좀 있어서 속보.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동부전선에 이상 징후가 파악이 돼서 군 당국이 네. 진돗개를 발령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지역 수색 및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동부전선 쪽에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네. 포착이 됐다고 나온 건 군 동부 전방서 미상 인원 감시 장비에 포착이 돼서 네. 우리 군이 작전 중이다 이렇게 속보가 뜨고 있네요. 아 지금 신원 미상의 한 명이 철조망을 넘어서 수색 중이라는 얘기가 아, 또다시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교전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죠. 다행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일단 그 오늘 이제 섹터 쪽에서는 그 디지털 화폐, 과상 화폐 관련주들이 예. 최근에 뭐 중국도 뭐 계속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 채택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한 3.8% 정도 오르고 있고 또 마리아나 관련주라든가 뭐 바이든 관련주가 역시 오늘도 셉니다. 뭐 탄소 배출권 2차 전지. 어제 사실 시장의 주인공이 2차 전지 관련주였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테슬라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G화학, 네.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같은 이제 2차 전지 회사들이 오늘도 주도를 좀 계속하고 있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계속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또 그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소재 또 경기 민감주에도 좋다고 해서 오늘 대한유화 그다음에 뭐 SKC 같은 이제 대표 석유화학 기업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업종 상승인데 좀 하락하는 섹터는 그 항공주인데 아시겠지만 그 아시아나항공이 감자 네, 무상감자 하는데 대주주하고 이제 균등감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주주분도 반발이 되게 심하시더라고요. 그게 원래 차등감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 차등감자를 할 걸로 다들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균등감자로 결정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균등감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대주주 지분이 작년 4월 이제 회사 매각 결정과 동시에 이미 채권은행에 좀 담보로 제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주주가 경영에 그 후로는 작년부터 네.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주주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네. 회사 매각이 안 된 게 이게 뭐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 무산됐기 때문에 네. 결국엔 그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와 대주주가 균일하게 뭐 감자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좀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주주분들 반발은 좀 있지만 그냥 균등 감자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좀 피해 볼 수 있는 회사가 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가 예. 좀 지금 갖고 있는데 일회성 비용 한 630억 정도 손실이 좀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공 섹터가 좀 강한 편이고요. 예. 그거 제외하면 뭐 대부분 섹터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급락 좀 가장 좀 안 좋았던 섹터가 사실 뭐 인터넷 쪽인데 네. 이제 바이든이 되면 좀 약간 그 빅테크 기업들 좀 규제 있으니까. 예, 근데 네네네. 오늘은 뭐 출발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들은 좋지만 시장이 오늘 아침에 좀 갭상승 하고 나서는 약간 좀 차익 매물도 나오면서 지금 일단 좀 상황 지켜보자는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네. 시장 분위기는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만 일단은 좀 오전에 어제 팔았던 거 일부 다시 사시면서 네.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네. 지금 미국 방송도 저희가 계속해서 네, 트럼프가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그 too early to call 그러니까 초기 상황에서 봤을 때 조지아, 켄터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몬트 이런 데서 승리한다 이렇게 이제 속보들이 이제 CNN과 폭스 네.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확보된 선거인단 수가 트럼프 11명인 걸로 지금은 이제 예.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바이든은 아직 뭐 굉장히 초반이니까 그렇죠. 네. 네. 야, 지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아마 이게 출구조사 결과인가요?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출구조사가 아니라 과거 선거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분석들이 지금 뭐 미국 방송과 한국 방송 등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 가장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조지아, 켄터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몬트 이런 데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뭐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기반이 되니까 네. 물론 이제 조지아 같은 데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관심거리였는데 일단은 이렇게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슈 체크를 좀 해봐야 되나요? 예. 뭐 오늘은 뭐 체크 뭐 블랙록 같은 데서 뭐 바이든이 네. 배팅했다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바이든 압승을 예상을 했고요. 예. 이게 압승하면 아시아 주식 비중 확대해야 된다 네. 그런 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루웨이브를 예상을 했고 특히 일본을 제외한 예. 전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 네.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머징 자산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대요. 예. 그래서 민주당 이제 앞선에 따라서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은 하시겠지만 그 미국 달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고 미국의 부양 규모도 굉장히 이제 트럼프보다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의 무역과 외교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땐 예측이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좀 더 외교 정책 예측이 네네네. 가능하지 않을까. 무역이나 이런 쪽에서. 네. 그래서 좀 더 아시아 국가들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좀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민주당이 이제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하면
인프라 지출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 미국의 대중 접근이 좀 더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란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소외받았던 게 바로 가치주잖아요. 가치주, 네. 또 경기 민감주, 흔히 말하는 그런 굴뚝주가 일단 오를 것으로 블랙록이 좀 내다봤다고 합니다. 실제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 소재 산업재 기업들이 52주 신고가 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52주 신고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포스코 52주 신고가 간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의외로 경기 순환주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든에 좀 배팅을 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네. 금리 상승을 염두에 두는 거죠, 사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미 그런 흐름이 나왔고 이런 부분은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지난주에 JP모건도 역시 이머징 아시아의 주식과 통화에 대해서 좀 비중 확대 의견으로 네. 이제 상향 조정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가 뭐 만약에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아시아에 대한 베팅이 가장 안전한 베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보면 트럼프 4년 동안 사실 한국 증시는 2017년 딱 한 번 좋았어요. 4년 동안 보면. 그죠? 그때 반도체 랠리 나올 때. 그렇죠. 그래서 2600 넘어갔는데 그 후로 2018년, 19년 나스닥 랠리 나올 때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주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 사실 그 이머징 국가가 되게 안 좋았었죠. 근데 바이든이 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랑 좀 달라지니까 좀 한국 증시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로리다가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예. 네, 플로리다 쪽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예. 트럼프가 52.4, 바이든이 46.7. 현재까지 근데 굉장히 그 초기 국면이에요. 아니요, 네. 초기 국면이에요. 네, 트럼프가 굉장히 플로리다가 굉장히 중요한 주라는 거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현장 투표를 먼저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초기에는 거의 전 지역구, 전 선거구에서 네. 트럼프의 우세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예측이죠. 네. 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유튜브 전 채널을 다 살펴봤는데요. 네. 저희 신과 함께 3프로TV가 네. 1등이에요?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네. 뭐. 그게 왜 부끄러워? 아니, 또. 자랑스러워요. 민망스러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네. 일단 5만 명 이상 찍었고요. 네. 자, 증권가 체크도 한번 보죠. 네. 그 일단 이제 요새 2021년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참고하실 만한 것들만 좀 몇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음식료 심은주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네, 자료인데 저희 프로그램 한번 나오셨었죠. 네. 음식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 다 기억하시는 게 미국의 수출이 잘 돼가지고. 뭐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농심의 라면, 풀무원 이제 토프라 그러죠 두부 예.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돼서 주가가 올해 주도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예. 좀 시들시들한데 내년엔 중국을 보자.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도 좀 강하니까 중국의 소비 쪽이 좀 늘어나면서 네. 올해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좀 중국에 좀 그 약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주목해보자. 그런 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내년에 이제 그 대표적인 세계 회사로 이분이 꼽아주신 게 오리온, CJ 제일제당, 그 다음 콜마 B&H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생수 시장에 진출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지금 오리온이 우리 한국의 그 제주 용암수라고 혹시 아세요? 용암수. 생수 유출... 브랜드예요? 네, 생수. 오리온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용암수? 제주 용암수. 못 본 것 같은데. 네. 아, 못 보셨구나. 네. 근데 그 브랜드로 이제 네. 뭐 아마 중국에 좀 진출할 것 같은데 네. 중국의 그 생수 시장이 네. 이제 천연 광천수 생수 시장 미네랄 네. 미네랄 네. 들어간 네.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네. 들면 뭐 에비앙 같은 그런 이제 프리미엄급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정제수 시장이 있어요. 정제수는 네.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 아. 불순물 자체. 우리 그냥 미네랄도 정수, 없이. 네, 그냥 우리 정수기 물 먹는 거랑 똑같은 네네네. 그런 시장으로 두 개 나눠져 있는데 정제수가 한 60% 정도 비중은 되는데 이게 정제수가 병당 1위안이랍니다. 170원 정도. 네. 미네랄 워터는 이제 에비안 같은 게 5위안 정도 되니까 한 8,900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네네. 그 정도 이제 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 생수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병당 4, 5, 2안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리온이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성공할지 모르죠. 뭐 오리온이 근데 이제 워낙 중국에서 초코파이로 성공을 했으니까 한번 이런 변화들이 나오니까 유통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면? 네, 오리온은 당연히 있죠. 네, 중국에 이미 있었습니까?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이용해서 아마 마케팅하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내년에 이런 그림들이 펼쳐지는지 지켜보시고 제일제당은 이미 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부라고. 그 돼지 그 사육할 때 사료 들어가잖아요. 사료에 네. 이제 원료 중에 하나가 라이신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어요? 마이신이요? 라이신. 아, 라이신? 네, 라이신 그 아미노산.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제당이 뭐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게 몇 년간 되게 안 좋았어요. 뭐 공급과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그 아프리카 그때 이제 돼지열병 발생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모던 이제 어미돼지죠. 어미돼지 수가 이제 급감을 해가지고 네. 되게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 모던 수가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어미돼지가 결국에 이제 그 다시 늘어나면 새끼 돼지들도 당연히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사육조 수가 늘어나겠죠. 네, 그렇게 네. 보면 이제 이 아미노산 라이신의 매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일제당도 좀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콜마비엔에이치는 이제 중국 건기식 예. 이제 그 애터미향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건기식 OEM 브랜드로 좀 가 있는 회사인데 뭐 아까 보니까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어닝서 좀 쇼크가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이분께서 얘기하신 건 내년에도 중국이 건기식 시장 계속 성장하니까 거기에 진출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콜마 B&H도 한번 주목은 해보자 네. 그런 좀 의견이시고 그리고 요새 그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 1,000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원달러 환율 떨어질 때 대표 수혜주가 사실 음식료 업종이거든요. 이렇게 뭐 옥수수라든가 대두 이런 거 수입해서 네. 이제 그걸로 그 음식료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재료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식료 네. 업종이 내년에 좀 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의견이시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 중간에 저희가 조금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 미국 뭐. 매체 쪽에서. 네. 그 집계하는 걸 보고 있는데 플로리다가 일단 네. 바이든이 소폭 그 따라오면서 약간 역전이 되는 분위기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49. 바이든 49.8, 네. 트럼프 49.3 이렇게 해서 지금 혼전 양상을 네, 네,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애나에서는 프로젝트 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트럼프가 인디애나주에서는 이긴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고요. 켄터키에서는 비교적 여유 있게 트럼프가 앞서고 있죠. 53.5 그리고 바이든 44.9. 그 다음에 바로 켄터키 옆에 있는 주죠. 버지니아에서도 트럼프가 51.5, 바이든이 47.8.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시면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70% 이상 지지를 네.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주에서는 대체로 트럼프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플로리다에 아마도 굉장한 격전이 네.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장 우리 국내 증시도 바이든을 일단 호재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현재 네, 아까 좀 올라가더라고 이게 지수 자체 친환경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뭐 오늘 해상풍력이라든지 네. 이런 쪽들이 바이든이 네, 되면 수혜주니까. 수혜를 받는 네.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그 네. 최근에 2차 전지도 사실 수혜주잖아요. 근데 굉장히 소외를 받았는데 신재생 에너지주 중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은 이제 다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미리 선반영해서 올랐는데 어제 새롭게 약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포스코 케미칼 또 LG와 같은 이제 대표 2차 전지 회사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그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세기 때문에 좀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혜주가 좀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네. 오히려 하나솔루션 좀 빠지고 있어요. 하나솔루션도 빠지고 네, 오히려, 있고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진짜 바이든이 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왜냐 호재에 좀 팔자 그런 심리가 왜냐하면 주가가 안 올랐으면 오르는데 미리 다 올라 버렸거든요 조금.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태양광 풍력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장중에 만약에 바이든 쪽으로 확실히 기우는 게 나오면 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리고 어제 좀 제일 못 올랐던 섹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쪽하고 자동차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가 또 데이터도 잘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 현대차가 다시 17만 원 넘어섰고
또 기아차가 지금 한 3% 또 올랐어요. 오늘 현대차가 상당히 좋네요. 네. 현기차가 오늘도 굉장히 좀 센 편입니다. 한 3%. 그리고 이게 언택트 수혜주들 사실 이제 바이든 되면 못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NC소프트가 무려 4%. 예. 그다음에 카카오가 3.4%. 지금 어제 하락했던 네이버도 한 1.7% 정도. 아, 오늘 카카오가 상당히 강하네요. 네,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뱅크 아까 실적도 좀 나왔던데 네. 전체적으로 실적도 괜찮더라고. 상반기 이어서 하반기도 지금 3분기도 흑자 전환해 가지고 예. 실적도 숫자가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도 지금 계속 뭐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이 자회사들 숫자들이 나와 주니까 확실히 좋은 분위기로. 네, 말씀드린 네, 가운데 하나 솔루션이 다시 플러스 권역으로 네. 올라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다시 바뀌네요. 저 플로리다가 바이든이 네. 격차를 조금 벌리고 있습니다. 아, 51.1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48% 역전 해놓고서 격차를 좀 벌리니까 하나 솔루션이 플러스 권역으로 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증시에도 미국 현지의 개표 상황이 네. 속속 개별 종목 단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뺏기게 되면 거의 힘들다고 봐요. 거의 어렵다는 거죠. 거의 힘들다고 봐요. 물론 이제 플로리다를 뺏긴다 하더라도 스윙 스테이트 다섯 군데를 다 싹쓸이를 하면은 트럼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근데 북부의 그 쇠락한 공업지대라고 하죠. 그 러스트벨트의 미시간이라든지 위스콘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전적으로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와 네. 펜실베니아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좋은 결과를 못 내면 실질적으로 선거는 네.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플로리다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분위기 자체를 보면.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도 그거 이제 반영하면서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플로리다 쪽이 이제 앞서가니까 확실히 지수가 한번 이렇게 위로 한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어제 이미 한번 또 바이든에 이미 한국 시장도 베팅하는 모습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네. 오늘 뭐 바이든이 되면 뭐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어제와 같은 급등보다는 좀 차분하게 오늘 그래도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변수는 우리 장이 오늘 굉장히 차분한 겁니까? 네, 눈치를 보는 겁니까? 이제 코스피가 한 1% 오르고 코스닥 0.9.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차분한 것 같아요. 의외로.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하면 이 바이든 이제 수혜주다 피해주다 뭐 트럼프 수혜 이런 거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엄청 심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어제 오늘 장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꼭 피해주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바이든 피해주라 해서 급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고르게 올라가요. 물론 이제 상승폭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리고 가치주다 성장주다 이런 비교도 의미가 없어요. 네. 다 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대선이 뭐 바이든이 된다면 뭐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지만 저는 제일 큰 게 사실 대선도 대선인데 어쨌든 양도차익과세에 대한 논란이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편안해졌어요. 일단 자체가 지금 네. 조금 특기할 만한 것도 하나 들어와 있네요. 뭐예요? 물론 굉장히 초기입니다만 네. 조지아에서 바이든이 이기고 있네요. 조지아에서 조지아? 예. 조지아 물론 이게 그 아주 초기니까 뭐 한 10만 표 정도 조금 더 개표가 네. 된 상황인데 조지아에서 바이든 61.8, 트럼프 37%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좀 특이하군요. 뉴햄프셔는 뭐 원사이드 하군요. 바이든이 72%. 트럼프가 27%. 네. 여긴 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이니까요. 저희가 이따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제 사실은 대통령 선거인지 가장 관심이 많긴 합니다만 상하원도 저희가 또 놓칠 수는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하원 결과도 역시 투표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염승원 차장과 함께 이제 대선 이후에 우린 또 저 같은 이제 초보자들은 혹은 뭐 투표 아니 저 투자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그냥 좀 시끄러운 때 좀 약간 지나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차라리 뭔가를 막 섣불리 어디에 투자하고 말고 이런 거를 결정하기는 좀 안 좋은 순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선 좀 지나고 좀 안정되고 나서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성가셔. 아유, 소란스러워. 아유, 뭐 이렇게 너무, 말들이 많어. 네. 이런 분들.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런 분들도 뭐, 이게 각자의 선택이긴 한데, 네. 지금 대선 전에 이미 우리 한국 증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자꾸 대주주 때문에 그냥 너무 크게 맞아버렸어요. 사실 한번 그 카운터펀치 그냥 맞아버렸죠. 그 미국과 네. 좀 다르게. 그래서 대선이 국내 증시에 물론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 보니까 뭐 바이든 쪽으로 좀 가고 있고 물론 이제 불복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면도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저는 너무 그렇게 타이밍 잴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리스크들은 이제 조금씩 다 해소가 되고 있고요. 네. 분명한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이든 쪽으로도 좀 보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그게 뭐 증시 악재일 것 같지도 않고 누가 되든 간에 빨리 결정이 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결정만 나면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재정 지출할 거고 네. 그럼 더 이상의 이제 걸림돌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또 내년까지 봤을 때 이 유동성의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를 못 해요. 내년 3월까지는. 내년 3월까지 금지죠. 네, 금지돼 있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수급적으로 뭔가가 좀 나을 만한 이벤트가 없으니까 증시를 이렇게 급락시킬 만한 뚜렷한 악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그럼 결국엔 또 내년에 좋아질 기업들 찾기가 들어갈 거고 지금 3분기 실적도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누가 된다 이거보다도 저는 뭐 지금이라도 좀 괜찮은 기업들 근데 물론 약간의 뭐 차트 보시면서 위치는 봐야 되겠죠. 너무 올라간 걸 사기 좀 그러니까 네. 그런 좀 미리 좀 공부하셔가지고 너무 막 대선 이후에 사자 뭐 그거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네, 저는 그냥 아, 지금 내년 보시고 나쁘진 네. 않은 시점이라고 네. 보시면 다만 이제 일봉 차트는 좀 보시면서 뭐 한 3, 4일 올랐다 그러면 좀 쉬었다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빠지는 거 기다렸다 사시든지 이제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너무 그냥 이렇게 정교하게 하지 말자.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근데 막 또 장중에 막 빨간색 쫙 해서 가면 따라 사게 되잖아요. 따라 사는 거는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뭐 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지수가 2500, 600 바로 달려갈 것도 아니고 분명히 중간중간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만약에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수도 있다고도 하잖아요. 사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증시가 뭐 휘청거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오히려 그때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없으면 뭐 증시가 크게 흔들릴 일은 없어요. 그럼 이제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게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 증시가 뭐 휘청인다. 그러면 그거를 아, 이것도 악재니까 그냥 이제 또 그냥 시장 또 보지 말고 또 며칠 더 기다려보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 이슈는 다 지나가는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시간이 네. 지나면 다 끝나는 이벤트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여러분들이 그런 오히려 변동성이 나올 때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시장에 좀 참여하는 게 좀 맞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밍 그렇게 좀 재는 것보단 예, 한번 기업을 한번 좀 리스트를 잘 뽑으셔가지고 예, 매수할 건 좀 매수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절대 장중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돈을 버시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장중 트레이딩은 아니 만약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예. 이제 지금은 사실은 결과가 네. 안 나오 지금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오후 되면 이제 윤곽도 드러나고 뭐 전문가들마다 이 주식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네. 방송들에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추종을 하시면은. 별로 제가 볼 때 좋은 결과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예전에 2016년도에 당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날도 다 힐러리가 되는 줄 알고 힐러리 쪽에 베팅. 특히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업종이 그 남북경협주입니다. 예. 개성공단 한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아직도 예. 기억나요. 예. 저 상담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날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뭐 다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그 트럼프가 되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 누구도 예측 못하니까 뭐 누가 돼서 이거 사자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결국엔 트럼프가 될지 뭐 바이든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만약에 바이든 쪽으로 간다면 큰 그림을 그냥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블랙록이 얘기한 것도 그냥 그걸 허투루 들으실 게 아니라 크게 보면 분명히 뭐 이게 재정을 풀고 달러는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아시아 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지만 연준이 금리 올라가는 걸 방관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누르겠죠.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그러면 저금리는 계속 유지되고 그럼 자산 시장으로는 자꾸 돈은 들어갈 거고 그렇게 보면 경기는 살아나고 네. 그럼 결국 주식을 사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계속. 예. 근데 그럴 때 한 번씩의 변동성 장세가 좀 나올 때 네. 이럴 때 좀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대주주 양도 차익 가세 때문에 코스닥이 12% 빠졌을 때 많은 분들이 패닉
네네. 상태에 걸렸는데 그걸 또 공포에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내년에 좋아진 거 미리 선점해가지고 물리더라도 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좀 웃고 계시겠죠, 사실은. 예. 또 거기다 손절하신 분들은 좀 약간 가슴 아프실 거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혹시 손절하셨던 분들도 저도 뭐 여기 나와서 내년에 좋아질 것도 얘기해드리고 또 여기 3프로 TV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내년에 좋아질 거 또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 해주셨는데 네. 그런 거 잘 한번 추리셔가지고 11호를 보지 마시고 저는 내년 연초 상반기 한번 보시고 포트를 구성을 해놓으세요.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네네. 뭘 살지 좀 짜보시고 분명히 어쨌든 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장세 나오겠죠. 네. 그럴 때 분할로 담아가시면 그 시장을 좀 더 네. 보시죠.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 그 코스피 0.7, 코스닥 0.5%로 상승폭의 한 40% 정도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 반전하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네요. 네, 풍력이라든지 이제,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는 좀 베팅은 했는데 네. 주가가 좀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된다. 그리고 바이든 피해주인 인터넷 대표주가 지금 오늘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 악재를 반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좀 한 발 빨리 그냥 움직여버리는 것 같아요. 네. 예상보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이쪽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은 2차 전지 쪽은 좀 좋긴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섹터들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가 굉장히 센 편이고 자동차요? 네,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기아차가 오늘 굉장히 셉니다. 현대 위아 부품주도 요새 뭐 실적 좋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조선주도 진짜 정말 많이 소외받던 기업들인데 한국 조선해양이 한 2% 정도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선 기업들 운수장비 쪽 그래서 이쪽에 약간 산업재 섹터들 좀 의외로 강한 게 약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반도체도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DB하이텍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차트 보니까 한 5% 정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코스피 시총 상위주 중에서 좀 빠지는 기업들은 뭐 진원생명과학, 뭐 OCI 아니면 또 빅히트 이런 기업들이 일부 빠지는데 뭐 특별한 뭐 뉴스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 좀 차익 매물로 좀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외국인들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그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업종 투자자별 종합 보니까 전기전자 쪽에 지금 한 860억 정도. 그러니까 종합주가 종합 코스피 쪽은 1,100억을 파는데 그 중에 800억 정도를 전기전자에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사는 업종은 그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네. 인터넷하고 자동차 사고 그 다음에 IT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좀 팔면서 그게 오늘 좀 증시에서 약간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증시는 뭐 계속 출렁이지만 강세 흐름은 이어지지만 어제와 같은 뭐 급등장은 아니고 일단 그냥 좀 안정적으로 횡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현재 시각으로 13대3, 그러니까 선거인단 수입니다. 270명을 먼저 도달하면 이기는 거고요. 현재 9시 32분 기준, 우리 시각입니다. 9시 32분 네. 기준으로 트럼프 13, 그리고 바이든이 3. 이렇게 이제 아직 뭐 초반이니까요. 이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다른 것, 지금 CNN도 보고 있는데요. 네. 다른 주들은 뭐 별로 관심사가 없네요. 예, 플로리다가, 예, 플로리다가 핵심이죠. 계속 50%를 기점으로 해서 예, 양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예. 있는데 글쎄요. 이제 플로리다가 이렇게 혼전 양상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정말 진짜 예전에 그 엘고어 때처럼 박빙에 몇 표 차로 안 나는 케이스. 아,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시장에도 안 좋은 예, 어느 쪽에도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야, 봉인해라. 법원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 네, 1월 네. 말까지 막 가고 뭐 이런. 네, 차라리 그냥 어느 한 후보가 원사이드하게 좀 규모 있게 네, 리드를 맞습니다. 해주면 좋은데 네. 지금 플로리다의 상황은 매우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되고 있으니까 예, 지금 난리네요 플로리다. 네. 네. 야, 플로리다 진짜 팽팽하네요. 플로리다도 이제 카운티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뭐 네.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아, 네. 지역 넓이로 보면 트럼프가 앞서고.
아마 인구 밀도가 좀 높은데. 그렇죠. 원래 대도시 쪽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 민주당이 강하니까. 바이든이 또 강하니까. 예. 지도만 이렇게 색깔만 보면 트럼프가 우세인가 싶다가도 아직은 이제 바이든이 약간 더 우세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선거 진행 상황 여러분께 전해 드릴 거고요. 네. 예. 오늘 간단하게 나오시는 분들 몇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예. 잠시 후에는 이제 김지훈 박사, 아주 유명한 분이죠. 미국 정치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 국내 가장 유명한 분이신데 김지훈 박사가 이제 나와서 현재 그 대선과 관련된 상황들 정리를 좀 해주실 거고 예측도 같이 이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한 11시쯤에는 또 김연경 과장과 함께 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위원이 점심시간 선물시장, 네. 원자재시장이라든지 환율시장 점검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현지 미국 현지도 저희가 이제 연결을 또 해서 현지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 가면 뭐 이효석 팀장이라든지 이정기 팀장, 뭐 박석중 위원, 윤지호 센터장 등등 쟁쟁한 분들. 네, 이제 오후 저녁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전략을 네. 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아요 한번 2만 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꼭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기분이 서로 좋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외식할인 그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컸던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서 외식할인을 지금 농축식품부가 제기를 하는데 주말에 뭐 2만 원씩 3번 외식하면 네 번째 외식에서는 요거를 만 원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 하실 때 이거 이제 배달도 되는 거니까요. 배달의 현장 결제도 적용이 되니까 배달하실 때도 꼭 잊지 마시고 유흥업소만 안 됩니다. 유흥업소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거기 외 외식하실 때는 카드사 확인해서 할인 신청을 하시고 외식하시면 외식도 하고 할인도 받는 일석이조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다는 거 이번 주말 혹시 외식 계획이 외식 요즘 많이 하시니까요. 배달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한번 꼭 할인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어떻게 증권가 체크는 저희가 거의 다 됐다고 좀 아니 뭐 더 얘기할게요. 지금 예, 몇 개 더 해주시죠. 시장도 뭐 특별하게 네. 지금 약간 좀 안정화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리고 이제 2021년 또 전망 중에 그 요새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좋게 보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화학 업종 네, 화학주가 사실 정말 부진했잖아요. 그 네. 2차 전지 LG 화학이나 뭐 이런 이제 SKC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뭐 자동차 배터리 쪽은 괜찮았는데 네. 전통 석유화학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런 쪽도 내년에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KB증권의 백용찬 연구원이 쓰신 건데 네네. 이제 신사업과 구사업의 동시 성장이다 이런 좀 제목인데 어쨌든 올해 좋았던 거는 이제 LG화학 하나솔루션 금호석유 SKC 테마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네. 이제 자동차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친환경 그거 아니면 이제 금호석유는 좀 독특한데 라텍스 장갑이 지금 엄청나게 그 라텍스 장갑이 네 그게 수술용 장갑. 아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끼고 하는 네, 특수 장갑 있잖아요. 그 요리사 분들도 많이 끼시잖아요. 맞아요. 요즘 진짜 많이 끼세요. 그게 워낙 이제 그 뭐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이제 원료를 만드는 게 금호석유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올해 정말 석유화학 업종에서 그 단연 이제 탑픽으로 많이 좀 주가 올라갔는데 과연 이제 2021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라텍스. 좀 라텍스 라텍스 네. 수요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미 집에 있는 시간도 좀 길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라텍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병원에 그러니까 그 이제 코로나 또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올해 정말 특수했는데 네. 내년에 이제 화학 쪽에서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좀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그 보고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현재 한국의 화학 제품의 출하 재고 이 순환 국면이 있어요. 총 4개 국면인데 현재 이제 3, 4분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하와 재고가 모두 다 지금 감소한 국면입니다. 네네네. 재고도 줄고 출하는 이제 팔려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감소하는데 이런 3, 4분면에 위치했을 때는 전형적으로 업황이 다 바닥이었대요. 옛날에 2000년 이후로 3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다 그때가 산업이 저점이었고 그 후로 3에서 6개월 이후로 다 화학의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 다 상승이 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네. 보면 내년도 상반기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분께서는 그렇게 봐주셨고 그래서 올해 좀 부진했던 섹터가 사실 그 에틸렌 계열의 뭐 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전통적인 석유화학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내년도에 아마 증설도 많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동 제한이 이제 지금 이제 뭐 유럽은 이동 제한 하지만 네. 아시아권은 이런 이동 제한 조치들이 많이 풀렸잖아요. 이동 제한 조치들이 예, 이동.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가장 먼저 또 소비가 증가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네. 의류라고 합니다. 의류 소비. 의류소비 아, 사람들이 또 이제 활동을 시작되면 네. 네네. 그래서 의류 이 원자재 대부분이 또 이런 이제 폴리에스터 같은 게 다 네. 이런 이제 에틸렌 계열로 만들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쪽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께서 내년에 이제 그동안은 사실 석유화학 쪽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내년에 이제 석유화학 쪽도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배터리는 계속 좋다. 뭐 배터리야 뭐 사실 2025년까지 뭐 성장은 담보된 섹터니까. 네. 예, 그래서 배터리는 좋은 거 뭐 누구나 알지만 석유화학 쪽도 한번 좀 차별화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네. 볼 수 있다. 근데 다만 저는 그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예전에 이제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이제 저희도 화학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네.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성장하는 건 맞는데 분명한 거는 이런 이제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의 사이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클을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정말 중장기적으로 한 몇 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이클 또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6개월, 1년 뭐 이런 단위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 석유화학 쪽 투자하실 때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이게 또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그 호흡을 좀 이렇게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하시는 좀 전략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그 미국의 선거 결과도 이제 저희가 좀 계속해서 네. 좀 전해드리긴 하는데. 언론사라든지 뭐 집계하는 기관 따라서 조금씩 또 차이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네. 공식적으로 지금은 그 공식적으로는 인디애나만 일단 확실하게 집계를 해서 인디애나죠. 인디애나. 네. 인디애나만 인디애나만 11표가 있거든요. 11표. 네. 11대 0으로 지금 집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현재까지 공식입니까? 네, 공식으로. 아.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데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플로리다에서 정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근데 마이애미 카운티가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을 거 아니겠어요? 아, 플로리다 내에서. 네, 플로리다 네. 마이애미 카운티 이제 저 남 동부에 있는 거죠. 마이애미 카운티가 가장 인구가 많은데 여기서 일단은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이. 근데 네. 인퍼슨 얼리 보트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한 조기 투표를 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이애미 카운티에서 앞서고 있고 바이든이 전체적으로 보면 플로리다에서 50.6 그리고 트럼프가 48.4 조금 격차가 한 30분 전에 비해서 좀 벌어져 있네요. 여기 이제 플로리다 말씀이신 거죠? 플로리다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바이든이 플로리다에선 앞서 네. 가고 있다는 말씀까지 네. 전해 영수원 차도 계속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 이건 이제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대신증권의 이제 이수빈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서버용 DRAM 쪽이 사실 하이닉스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모바일보다. 그래서 반도체 서버용 DRAM이 내년 2분기부터 좀 반등할 수 있다. 요런 좀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이제 근거는 뭐냐면은 2020년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미국의 그 대표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주도를 했었고 하반기는 이제 아마존과 페이스북에 이제 투자가 좀 확대돼서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았는데 네.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이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큰 손 이제 양대 산맥이죠. 큰 손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아마 내년 하반기에 투자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하반기에 투자 들어가면 그 한 분기 전에 미리 재고를 좀 확보를 해놓거든요. 네. 그럼 내년 2분기에 이 두 업체가 재고 확보 차원에서 서버용 DRAM을 이제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서버용 DRAM은 2분기부터 이제 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주가는 또 한 분기 먼저 움직여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연말까지는 뭐 이런 서버용 DRAM 비중이 높은 뭐 하이닉스가 주가 반등하기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서버용 DRAM 쪽이 좀 좋아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그림들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 삼성전자는 좀 다른 게 전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비중이 좀 높아요.
네. 모바일 쪽은 지금도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조금 약간 그런 온도차가 있다는 건 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AP 같은 데서는 조금 뭐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AP 같은 데는 지금 바이든 16대 트럼프 13 여기 이제 선거인단수 네. 이 정도로 또 통계를 내고 있는 곳도 있긴 하고요. 전에 네. 한번 김덕숙 대표가 AP도 한번 봐라 뭐 이런 말씀 한번 네.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언론사마다 조금씩 뭐 차이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이 버몬트 같은데 네. 버몬트 같은데 현재 보면 61대 35%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아마 세 표로 바이든의 승리로 AP에서는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 모양인데 아직은 보트 수가 합쳐서 9천 표 정도이기 때문에 네. 버몬트도 확정적으로 확정을 한 상태는 아닌 걸로 CNN을 비롯한 언론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시장 분위기 보니까 이제 투자분들이 약간 눈치 좀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풍력도 그렇고 네. 태양광도 그렇고 이게 압도적으로 이기면냐 뭐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오겠지만 네. 지금 보니까 약간 일부 또 바이든 테마주도 약간씩은 좀 밀리는 분위기고 물론 차익 매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오전에는 거의 전 섹터가 다 올랐거든요. 출발할 네. 때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오르는 섹터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나 일부 언택트 관련주 이쪽이 좀 확실히 강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오히려 좀 약간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일단 한번 보자. 예, 일단 좀 현금 해놓고 분위기 한번 봐보자. 그런 분위기로 약간 또 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도 약간씩은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지금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 좀 상당히 거세거든요. 거세요? 네, 그러니까 1300억까지 나오는데 일단 주로 거의 뭐 삼성전자에 집중은 돼 있어요. 근데 전자가 좀 약한데 외국인들이 IT 집중으로 그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물량들을 지금 기관 투자가 바다는 가고 있어요. 기관 투자들이 한 지금 990억 정도. 네네. 근데 기관들이 사실 아시겠지만 포트를 많이 비워놨어요. 올해 사실 주식도 많이 매수도 못했고 네네. 연기금은 이제 워낙에 싸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다른 쪽은 대부분 좀 최근에 또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이슈 때문에 미리 다 던져놨는데 네. 이런 이슈들이 해소되면 이제 그 기관 입장에서도 약간 좀 급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약간 좀 주식 비중도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면 기관화 장세가 연말까지 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기관들이 좀 앞으로 뭐 어느 업종을 사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사실 팔기만 했으니까 굳이 보실 필요는 없었는데 네네. 이제부터는 기관들이 좀 사는 업종 꾸준히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그게 또 수익률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서 한 1000억 정도 들어왔고 연기금은 한 92억 정도 뭐 소폭이지만 네. 일단 기관들은 코스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이 많이 팔고 개인 조금 사고 금융투자나 뭐 예,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사고 있다. 예, 네.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외국인이 파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눈치를 네, 보는 좀 약간 눈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출발할 땐 안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엔투그룹은. 엔투그룹은 이제 중국 증시에는 좀 상당히 좀 부담이잖아요. 그 어제 알리바바도 급락하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중국 증시 그 투자 심리에도 좀 되게 안 좋게 작용할 것 같긴 한데. 네. 한국 증시는 사실은 뭐 저는 그냥 별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이게 삼성전자급의 회사가 하나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 홍콩하고 이제 중국. 상장을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상장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수급적으로 그냥 그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그 상장 취소된 건 오히려 한국 증시한테는 나쁠 일단 없다. 나쁠 건 없다. 외국인들이 다시 네. 발길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다시 또 상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취소된 건 아니니까 그때 또 하면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네. 한국의 수급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는 이슈다. 좀 그렇게 보는데 펀더멘탈이나 뭐 심리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수급만 봐서는 삼성전자 같은 대우급이 상장하려다 지금 많은 거니까. 네. 예. 국내 증시에는 크게 나쁠 건 없지 않나 이렇게. 만약에 그 중국에 예를 들면 엔트 파이낸셜 말고 뭐 그 뒤로도 계속 뭐 또 준비한 데도 있다면서요. 이런 빅 테크 빅 기업들. 되게 비상장에서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네, 이 친구들이 다 상장한다 이렇게 나오면
돈들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거나 쏠릴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외국인들이 추정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MSCI 지수 편입을, 그러니까 추정을 하잖아요. 네네. 항상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게 MSCI 그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선진 지수에 편입되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중국하고 이제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마치 이제 우리 코스피 200에도 맨날 이제 보면 뭐 몇 달에 한 번씩 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빠지면 나가는 쪽은 물량 나가니까 안 좋고 들어오면은 또 근데 너무 큰 회사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회사들 물량이 줄어드니까 네. 서로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대기업하고 우리 한국의 뭐 시총 상위주들도 마찬가지 네. 경쟁이거든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근데 만약에 엔트가 상장을 하면 MSCI 지수에 또 의미 있게 이게 편입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보면 당연히 또 우리 한국 대형주를 일부 팔아버리고 그걸 네네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 기업이 나빠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한 이슈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선진지수 편입되면 되는데 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환율이 24시간 개방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하니까. 자, 코스닥이 하락 반전했습니다. 네. 코스닥도요? 네. 코스닥이 네, 하락 반전. 코스닥이 반전했습니다. 네. 네. 코스닥이. 코스닥 쪽이 지금 대체로 바이든 수혜주라고 했던 주식들이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한화 솔루션 뭐 이런 것들. 풍력주 중에 CS 윈드 이런 것들도 2%대 하락세로 반전하고요. 어떤 영향일까요? 지금 판세가 뭐 트럼프한테 압도적으로 그냥 우세, 트럼프 승세가 굳혀지는 상황은 아니죠. 전혀 아닌데요. 네. 플로리다 쪽에는 아 정말 박빙이네요. 네. 바이든 49.9, 트럼프 49.1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박빙인 자체가 사실은 이쪽 세트 악재죠. 악재.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긴다고 해도 예.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 예. 우편 투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예. 검증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또 이게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불확실해지니까 예. 일단은 이제 한번 좀 정리해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뭐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좀 흔들리는데 좀 말씀드린 대로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예민하게 보시는 게 당연히 맞죠. 네. 뭐 오늘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야. 그리고 아니면 며칠 전에 사가지고 나 이쪽에 베팅을 했는데 네. 불확실하다 그러면 당연히 정리하셔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중장기적으로 그냥 전망 보고 사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뀐다고 전혀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네. 다만 속도가 좀 줄겠죠. 바람의 속도가 약간은 좀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부는 속도가 좀 줄긴 하겠지만 네. 방향 자체는 그쪽이 맞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저는 뭐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뭐 이벤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다만 오늘 지수만 봐서는 오전장에 지금 결론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좀 멀리서 좀 지켜보시고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불확실할 때 트레이딩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차라리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질문들이 우리 아마 김프로님한테 드린 질문인 것 같은데 플로리다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 아 플로리다가요? 일단 선거 인단이 많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2016년도에 2016년도에 플로리다가 29표가 있거든요. 네. 선거 인단 수가 29표인데 제가 숫자를 정확히 구분을 못합니다만은 2016년도에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결과를 가졌잖아요. 네. 모든 결과가 같아요. 모든 결과가 똑같고 플로리다가 만약에 바이든 쪽으로 넘어가면 거의 흡사해지고 여기다가 다른 한 주 정도만 더 얹으면 모든 결과가 같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이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중에 플로리다가 굉장히 박빙의 승부기 때문에 이 29표의 선거인단이 트럼프로 가느냐 바이든으로 가느냐. 만약에 이 플로리다를 현실적으로 바이든이 갖고 가면 거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이 플로리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49.9, 49.3 바이든 박빙 우세입니다. 완전 박빙이네. 네. 뭐 생각보다 아직은 하긴 또 초반 개표도 아직 초반인 거죠, 그죠? 아, 플로리다는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데. 상당히 진행됐습니까? 네. 거의 뭐 49점 몇, 네. 0점 몇. 플로리다는 합산으로 봐서 네. 940만 표가 지금 개표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많이
예, 개표가 80% 개표 완료됐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80%. 야, 근데도 확정 안 된 거 보면 진짜. 예, 플로리다 80% 개표 완료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부재자 투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딱 하면은 바로 몇 표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 왜 이렇게 빠르지? 이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상으로는 플로리다 결과가 우리 기준으로 정오 12시 어간일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9시 53분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오전 중에 플로리다의 결과가 아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네요. 네. 플로리다가 옛날에도 여기가 좀 저 여러 번 선거에서 좀 이슈가 됐던 그 주죠. 그렇죠. 엘고하고 그때도 플로리다였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부지랑 네, 법원까지 갔던 게 플로리다죠. 자, 플로리다의 표심이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염블리 염 차장님 예.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일정? 네, 오늘은 뭐 일정은 근데 사실 이제 실적은 아까 다 발표를 해서 네. 뭐 하이닉스 카카오 게임즈가 이미 장 시작 전에 다 했고요. 네. 오늘 뭐 구글에서 뭐 인앱 결제 강제 방지 공청회가 있다고 하는데 구글이 이제 수수료 인앱 결제 30% 매기겠다 게임 말고 네. 다른 쪽도 그래서 국회 과기부에서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거를 한번 구글이 이제 수수료를 좀 너무 걷어가는 걸 한번 공청회를 해서 결정을 해보자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이거는 우리 정부나 뭐 어디서 결정을 내리면 구글이 정책과 반대되게 갈 수도 있는 거긴 해요. 그죠 이제 국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구글 너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 국내에 그 앱스토어잖아요. 그러니까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 네. 이것도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 구글이 한국에 와서 네. 당연히 국내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결정돼? 공청회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건 아닌데 네, 어떤 또 의견들이 나오는지 이게 카카오하고 네이버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 네이버가 웹툰 사업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면은 웹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전가시켜 버려야 돼요. 올릴 수밖에. 그래서 지금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랑 가격이 달라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애플 앱스토어는 이미 30%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좀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뭐 코오롱 티슈젠 상장 폐지 여부를 네. 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긴 하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제가 보면서 장 좀 특징은 뭐냐면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 계속 여기에 관련된 좀 그 업종들은 계속 뭐 눈치 보면서 네. 뭐 등락을 장중에 거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오늘 가장 그 흥미로운 거는 정말 최근에 가장 못난 이주들이 좀 올라가요. 제일 왕따 당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아까 인터넷, 어제 빠졌던 자동차 그리고 음식료가 의외로 세거든요. 지금 오늘 네, 네, 네. 뭐 동원 F&B가 한 5% 또 삼양식품. 그러니까 이런 음식료 쪽도 좀 이렇게 소외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 이 지금 시장에 어떤 이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의 정말 큰 악재가 넘어가니까 네. 투자들이 이제 못 오른 것도 찾아다녀요. 음식료가 좀 안 올랐네. 음식료가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약간씩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돈들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장세예요. 우리가 왜 골고루 외면했을까? 예. 네. 네. 골고루 이렇게 좀 퍼지는 장세니까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연말 장세가 조금씩 시작되는 또 증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시고 다만 이제 그 매매하실 때만 네. 조금 이제 오늘 네. 같은 날은 분명히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정확히 같습니다. 정확히 플로리다에 지금 바이든 트럼프가 49.5, 49.5 네. 동수네요. 지금 AP를 비롯한 US 일렉션 같은 글로벌 뉴스 같은 데에서 발표하기로는 예. 선거인단입니다. 트럼프 22, 바이든 16. 트럼프 22이 웨스트 버지니아, 그 다음에 켄터키, 네.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3개 주에서 트럼프가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바이든은 버지니아, 그리고 버몬트. 버몬트. 네, 여기서 확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6대 22 이렇게 지금 AP 등은 보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언론마다 틀립니다. 네. CNN은 그 트럼프 확정으로 발표하는데 인디애나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CNN이. 버몬트, CNN은 그렇게 발표. 집계는 똑같아요. 집계는 똑같은데 확정 발표를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야, 이것도 언론사 성격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끼리 저 잘 모르는 애들 두 명에서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김지훈 박사를 빨리 모시죠. 김지훈 박사 모시고 네. 예,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저희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셨다면 사과 말씀드리면서 화장실 잠시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전화한 말씀 좀 듣는 동안에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늘 쉽지 않은 네. 상황이었을 텐데도 이렇게 또 차분하게 저희에게 잘 설명해 주셔서 큰 감사의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참 편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왠지 좀. 아, 이 자리 이제 편해지셨어요? 좀 네. 편해진 것 같아서. 근데 이따 오후에 또 제가. 네, 오후에 한 번 더 오세요. 예, 마감 시간. 일정이 있어서 마감 시간을 또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에 뵐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